국내 최초 길을 잃었습니다. 분명 이케아 랩은 맞는데. 안녕하세요, 조한쇼입니다. 자, 오늘 볼 차량은 정신 못 차리네. 좀 맛 열정. 안녕하세요, 환솔킹입니다. 오늘은 저의 첫 브이로그입니다. 브이로그의 내용은 제가 오늘 서울을 갈 일이 있어서 갈 일이 있는 김에 혼자서 좀 데이트 혼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혼대하는 여정을 한번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추억 남기용으로 한번 같이 저랑 서울 투어 떠나보실래요? 1차 목적지는 광운대학교고요. 제가 다니고 있는 광운대학교이고 저희 집에서 약 45km 정도가 걸립니다. 안 막히면은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고요. 제가 왕년에 밤 기준 한 25분까지는 끊어봤는데, 근데 보통 안 막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1시간 20분에서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통학을 할 시절에 차보다는 전철을 탔어요. 차랑 전철이랑 시간이 똑같아요. 비용은 차가 따따부를 정도 드는데. 그래서 보통은 전철을 탔지만 오늘은 좀 따로 갈 곳도 있고 막 시간이 막힐진 모르겠지만 꼭 안 막힌 다음에 또 막히던데. 아무튼 안 막힐 것 같은 시간이라서 막히는데? 저기 위에 보이시나요? 막히는 정도는 아니고요. 지나가? 아무튼 별로 안 막힐 것 같아서 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네, 아무튼 1차 목적지는 광운대학교 서울 노원구로 가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막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약 한 37.8% 정도 왔는데 전체 경로에서 아직까지는 막히지 않습니다. 이런 말 하면 꼭 막히던데. 입이 문제입니다, 입이. 제가 와우. 자, 말씀과 드림과 동시에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빡. 큰일 났는데? 저의 25년 그 인생 철학 중 하나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예. 네. 약간 이건 저희 중대장님이 저 병장 때 많이 하셨던 말인데, 제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저희 집에서는 총 4개의 고속도로를 거치게 됩니다. 하나는 서울 외곽 순환도로고, 경인고속도로, 그 다음 서부간선도로, 마지막으로 내부순환로. 이렇게 4개의 고속도로를 거쳐야만 학교에 갈 수 있는데요. 4개 모두 막히는 도로입니다. 예. 새벽 2시에 막혀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도로이고, 그런 도로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성이 훅훅 터져요. 아무튼 지금 중대장님의 가르침을 새기면서 막히는 정체 속에 있습니다. 저기가 맨날 공사 중이야. 저기 뭐 몇 년째 공사 중이야. 네. 좀 이거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부고속도로 짓는데 뭐 2년인가밖에 안 걸렸다는데 저거는 좀 몇 년째 지금 시합하고 있어요. 제 결혼이 빠른가 아니면 저거의 완공이 빠른가 지금 시합하고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 영상 기억해뒀다가 저한테 뭐 얘기해주세요. 제가 결혼을 하거나 저 도로가 완공이 된다면, 이건 아니지, 1차선에 막히면 어떡하냐. 인성이 훅훅 터져요. 네, 보다시피 서 있습니다. 심심한 김에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성대모사 하나 해볼게요. 유명한 자동차 이제 유튜버 분이신데 제가 하는 걸 들으시고 한번 누구신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한쇼입니다. 자, 오늘 볼 차량은 삼성의 SM5인데 정말 좋아하는 차량입니다.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훌륭한 차를 놔두고 사담 미션을 놔서 화나게 하는 게, 전 그게 좀 의문인 겁니다. 예, 누군지 아시겠나요? 아쳐야될 텐데. 히히. 자, 지금 좀 길이 좀 뚫리는 것 같으니까 저는 다시 전장으로 뛰어들겠습니다. 열정.
5천원 만에 학교를 왔는데 졸업식이네요. 지금 학교에서 볼일을 마치고 제가 이제 저만의 데이트를 하러 갑니다. SM 5. 디테일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 차는. 서울 튜너, 와 관련 없지만 붙였고, 더 베스트랩은 야식 먹을 때 많이 보니까 붙였습니다. 지금은 성동구에 있는 카페 코이란 곳을 갑니다. 이곳을 선정한 이유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인스타그램에서 이곳을 되게 많이 봤어요. 이유는 카페에 빨간 색깔 포르쉐 혹은 빨간 색깔 BMW가 전시되어 있는 걸 봤는데 아마 그래서 자동차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갔겠죠? 근데 카페가 뭔가 분위기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큰 이유는 없지만 전부터 가고 싶었던 곳이어서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아니 카카오내비가 군부관 선도로만 들어오면 정신을 놉니다. 아 이거 전 내비만 잘 안 듣는 편이거든요. 근데 아 정신 못 차리네. 좀 드라이브 하는 중에는 이거 촬영이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카페에 다 들어가서 한번 더 브이로그를 남겨볼게요. 지가 보입니다. 무슨 아 여기 누나 아우 시끄럽다 했다. 100m나 저는 100m를 약 15초 정도에 뛰는 것 같습니다. 50m를 7초에 뛰었으니까 여긴가? 여기다. 오 자리 없다. 아 자리 있다. 어 영어 말하나? 그러니까 맞긴 한데 그래 되게 밝았거든요. 천막이 없어서 천막이 가려져 있어서. 되게 어두워요. 그래서 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차 사진도 이쁘게 안 나오고 제 차 사진. 아무튼 도착을 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느꼈습니다.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오, 차동력을 자극하는 인테리어. 차까지. 저게 964? 코드네임 964를 알고 있는데 노티스 오일도 있고 마이너스 핸들인데 벤츠 마이너스 핸들. 사장님이 벤츠랑 포르쉐를 좋아하시나봐요. 주방에는 911 카타로그 356 모델 같은데. 와 개인적으로 잘한 것 같습니다. 휠이 전시되어 있고요. 저건 아마 포르쉐 버킷시트 같아요. 모양이 저 세 번째 휠은 아마 22인치쯤 돼 보이고 카니발에 많이 쓰는 휠이고 만소리는 뭐냐면 한소리 아니고요. 한소리는 저고 만소리는 엄청 비싼 튜닝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존나 오늘 차를 입고 나왔기 때문에 혼자서라도 인증샷을 건지고자 삼각대를 설치했습니다. 히히. 카페 코이를 떠나고 두 번째 목적지 성수동에 위치한 이케아 랩으로 갑니다. 카페 알못이지만 제 리뷰는 뭐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그 입구가 너무 어두워서 이게 뭐 장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었다는 거가 좀 아쉬웠고요. 그 저 입구가 그 천막을 걷으면 되게 환하고 이쁜데 그게 안 돼서 좀 아쉽습니다. 뭐 제가 먹었던 건 따뜻한 자몽차였는데 뭐 차도 괜찮았고 인테리어도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꽤 재밌는 소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주차가 좀 힘들어요. 저도 지금 주차 어쩔 수 없이 차를 갖고 왔었는데 주차비가 비싸서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역시 서울은 차 안 갖고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뭐 한 번쯤 들러볼 만한 카페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성수동에 위치한 이케아 랩으로 갈게요. SK V1 타워가 아니라 V1 센터로 가야 되는데 잘못 왔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왔습니다. 아니 아까는 들어올 때도 그렇고 나가려고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아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제가 사진으로만 봤던.
불안해가지고 이제 가는 길을 찾으려고 네이버 지도앱을 켰는데 1.7km가 나오더라고요. 한 300m 이상 했는데 그 4배가 나오길래 아 이거 좀 뭔가 잘못됐다 했는데 SKV1 센터가 아닌 타워로 가버렸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제대로 와서 센터 깠습니다. 햇살 좋고요. 아 이런 맛에 브이로그 하는 건가? 뭔가 그날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는 이케아를 살펴보러 갈게요. 국내 최초 길을 잃었습니다. 분명 이케아 랩은 맞는데 제가 생각한 그런 데가 안 있네요. 아니 그런 데가 안 보이네요. 뭐 건물 막 파트가 나눠져 있는데 오 아 2층도 있구나. 아 2층이요. 답은 2층이었습니다. 2층 어떻게 올라가지? 저 있구나. 처음 오시는 분이라면 좀 헤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여기인 것 같아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케아 구경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정체가 벌써 와우 벌써 정체가 기대가 되는데요. 아우 핫할 것 같다. 방금 푸드랩에서 빵 하나 먹었는데 이름은 기억 안 나고요. 좀 아이러니한 게 그 빵을 먹으면 커피를 공짜로 줍니다. 근데 물로도 못 바꾸고 음료수도 못 바꿔요. 무조건 커피만 먹어야 돼요. 오후라서 카페인을 좀 지양하고자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무조건 커피를 주고 하물며 물로도 못 바꾸는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좀 글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요. 의아합니다. 저라면 이 건대에 있는 이케아보다는 고향 이케아가 좀 더 크고 이제 이케아의 공간에 대한 철학을 보기에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차로 이동해서 본격적인 정체 파티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상황입니다. 엄청난 정체의 여정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제 약 50km의 여정을 2시간 동안 하게 됩니다. 오늘의 혼자 데이트는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은 한 60점? 사실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차가 없이 다니는 게 속 편하네요. 네. 이게 다시 좀 더 둘러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주차 요금도 그렇고 길도 막힐까 봐서 좀 빨리빨리 봤던 것 같아요. 이번 오늘의 목적이 그냥 여유, 컴포트, 편안함 그런 거였는데 네, 실패했습니다. 역시 뭐든지 계획한 대로 되면은 재미없죠. 네. 아무튼 저는 뭐 그래도 좋은 구경도 많이 했고 잠깐이나마 환기?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은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번 브이로그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